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하물며 상사와 부하 사이에 권력을 나누겠습니까? 부자 사이에서도 권력을 나누지 않고 친구 사이에서도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부자 사이에 권력을 나누지 않는 대표적인 우리 역사의 사례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와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갈등, 두 차례의 왕자의 난, 결국 태조 이성계의 오남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태조를 사실상 왕위에서 축출하고 동기 형제들을 목을 베는 두 차례의 왕자의 난, 거기에는 조선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정도전 등 건국 공신들도 대거 숙청을 했었죠.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자 사이에도 나누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 사례는 박정희 시대에도 그랬고, 전두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시대의 2인자가 누구입니까? 김종필입니다. 김종필은 5.16 쿠데타의 사실상 설계자로서 가장 지대한 공을 끼친 자인데, 게다가 박정희와는 친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김종필하고 권력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스레기만 줬고, 권력을 주는, 던져주기만 하고, 김종필은 그것을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것에 만족하라고 강요를 했던 겁니다. 전두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전두환은 2인자를 두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 2인자 노태우를 지명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2인자 노태우와 권력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노태우는 절감했습니다. 권력은 친구 사이에도 나누지 않는구나. 전우 사이에도 나누지 않는구나. 노태우와 전두환은 어떤 사이입니까? 육사 11기 동기에 대구 경북의 고향 친구의 월남전 파병 전후에 1979년, 1980년 12.12 5.18의 쿠데타의 동지. 그런데도 그들은 권력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두환 일가를 모두 몰살 처리했습니다. 땡 처리했어요. 권력을 안 나누는 겁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가 한 줌밖에 안 되는 현재 지지율 25%도 안 되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지지율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을 꽉 틀어진 가운데서 국민의힘 보수 세력 내에서 그 누구도 2인자로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권력의 V0라고 할수 있는 김건희까지 나서서 한동훈이를 치려고 했던 거.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하면서 한동훈이 정통성이 없고 윤석열하고는 반대되는 비윤, 반윤 한동훈이다. 코너로 몰아넣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해병특검 독자 추진하겠다라고 치고 나가면서 윤석열에게 실망한 국민의힘 당원들 63%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과 윤석열은 둘이서 지금 권력의 쟁패를 놓고 한 줌밖에 안 되지만 권력의 쟁패를 놓고 결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결전의 양상이 윤석열이는 권력의 생리를 잘 아는 아이고, 다음에 지금 3년째 권력을 쥐고 있고, 그 이전에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등등을 하면서 권력의 최정점에서 권력을 운영해 본 경험과 다음에 현재 파워 엘리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세가 매우 맹렬한 기세이지만, 한동훈이는
백면서생이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의도 문법이 뭔지도 모르고 여의도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참담한 패배를 겪었던 자였잖아요. 그러나 요양이도 63% 얻어서 다시 당대표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 9단, 정치 7단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갑자기 면벽수도, 백일수도 하고 나면은 각성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게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나 영어 잘하는 은사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알파벳 ABCD하고 I am Tom 정도만 아는데 방언하는 은사가 터졌는데 이게 영어 방언 은사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원주민처럼 원어민처럼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60년째 기독교인으로 있지만 제 주변에서나 제 동기이거나 한국 내에서나 또는 세계 어디 지역에서도 영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눈 떠보니 천재 없어요. 그거는 눈 떠보니 유명인사가 된 작가라든지 갑자기 SNS에 스타가 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지만 여의도 정치에서 엄연히 상대가 있고 그 상대가 1차 방정식의 여야 대결 구도만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야권 내에서도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또 뭉쳐져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동훈이가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앉아서 열심히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다음에 주위의 정치 전략가들을 모여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공이 바둑 18급짜리가 갑자기 9단의 경지에 오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윤석열이가 힘이 세 보이고 윤석열이는 과연 명불허전에 검투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한동훈이도 조금 내공이 늘어났어요. 깐족깐족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도 이제 당대표가 된 한동훈을 함부로 내칠 수 없고 즉 이준석 내치듯이 칠 수 없다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못 내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이가 혈맥을 짚으면서 윤석열이를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금요일에 열렸던 인천공항 어디에서 열렸던 연찬회에서 윤석열이가 참석하지 않고 윤석열이가 대리로 보낸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다음에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의 사회수석, 이 세 명이 나와서, 의료개혁 문제,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것이 정당하다. 이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그럴 때 한동훈이가 샹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런 식으로 앞에 처음에 개회 인사하고 자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토론도 하고 그리고 9월 정기국회 열심히 잘해봅시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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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놓고 자 이제 지금부터 특강으로 장상윤 사회수석, 다음에 교육부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셔가지고 연이어서 의료개혁이라든지 이 전말에 대해서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순간에 한동훈이가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완전히 윤석열이를 엿먹이는 거죠. 미키마우스에 나오는 톰과 제리처럼 톰과 제리처럼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야? 나는 계속 헷갈려. 톰이 고양이야, 제리가 고양이야. 아 진짜. 아 오래돼가지고. 네. 톰이 고양이야, 제리가 고양이야. 아 톰이 고양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제리처럼 막 가는 거고 막
윤석열이는 톰처럼 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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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니까, 한덩어리를 이렇게 가고 있고, 제리처럼. 윤석열이, 와, 와, 와. 가고 있는데, 안 잡혀. 안 잡혀. 운명님, 한동훈이 여당 대표라는 게 웃기는 게 윤석열이라는 개 웃기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여당 대표예요. 에? 왜 세상을 그렇게 딱 1차원으로 보세요? 아니, 전상훈 TV에 오셔가지고 지금 벌써 한 재방송을 한 50번에서 100회 정도 들으셨던 분이신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시겠어. 한동훈이가 여당 대표라는 게 웃기는 상황입니다. 한동훈이가 여당 대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누구냐면 윤석열이가 만들어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시죠? 제 입에서요. 지금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금 공식 의제가 세 가지예요. 그죠? 공식 의제. 서로 합의한 공식 의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해병 특검, 두 번째가 민생 지원 쿠폰, 세 번째가 검투세.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제들, 정치회담이기 때문에 의제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너무 의제 제한이 없이 하면은 성과가 없으니까 공식 의제 3개를 했지만 그 공식 의제 3개는 이미 사전 합의가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내일 중에 다 합의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100분 동안 회담을 하는데요. 이세 가지 의제 있잖아요. 검투세, 해병 특검, 민생 지원 쿠폰 있잖아요. 이 문제는 각각 5분에서 10분씩만 이야기하고 말 겁니다. 응? 5분에서 10분씩만 이야기하고 말 거예요. 왜? 사전 합의가 다 이루어진 거니까. 문제는 지금부터거든. 해병 특검에 대해서 합의한다. 굉장히 큰 사안이죠. 그런데 뭐, 거기서 토론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이걸 확장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상회담처럼 대표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정치의식이나 정치 상황에 대한 고관여층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정상회담은요, 즉흥회담이 아닙니다. 그냥 만날 날짜 정해놓고 알아서 만나가지고 양국 정상이 A, B, C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의한다. 이거는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정상회담처럼 내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된 세 가지 검투세, 해병특검, 민생지원 쿠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실무자 차원에서 당대표 두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합의 문안도 거의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100분 동안 토론하기로 했는데 양당 대표가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세 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그한 대표님 보셨지만은 의료개혁 문제로 이렇게 난장판 시켜놓고 경제가 개판이고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만드신 1등 공신이 한 대표님 맞는데 참 미안한 말이지만 한 대표님 윤석열 정권 임기 5년 다 채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2년 4개월 했는데 대충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게안 낫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세 가지 합의문은 합의문의 사항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그것에 대한 신뢰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하면 되고,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딱한 가지 뿐이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에요. 한동훈 대표님. 아, 2년 4개월 했는데 이제 대충 여기서 마무리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참, 그 20년, 25년 선배로 모셨던 분하고 등지라고 말씀드리는 게참 죄송하긴 한데, 국민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고,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한 대표님,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한 대표님, 뭐, 우리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한 대표님 지금, 한 대표님 캠프에 15명, 20명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거, 저희, 민주당하고 혁신당 야권 190석하고 합쳐가지고, 이쯤에서 그냥 매조시 합시다. 예? 명분으로 해병 특검 수사 진행하고, 김건희 특검 수사 진행하고,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공론에 붙이고, 이러면서 명분 쌓아가면서 이거 정리합시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고, 이 대표님. 저도 뭐, 참 답답하고, 참, 할 말은 많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고, 이거 돌아가서도 제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대표님이 뒤에서 응원 좀 해주이소. 제가 가가지고 의원총회에서 깨지고,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하라 그러고, 용산에서 찍어 누르고 하면은, 제 혼자서 그거 견딜 힘은 없습니다. 이 대표님하고, 조국 대표님하고, 전상훈 TV하고, 전상훈 TV 애청자 3만 명이 나서가지고, 저 한동훈 좀 응원 좀 해주이소. 제가 안 그래도 핫바지라고 반바지라고 쫄바지라고 지금 비난받고 있는데 저를 안 믿어주시면 저도 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윤석열 형님으로부터 나 독립 좀 할라 그러니까 좀 도와주이소. 낙화여 주님 같은 분은 빨리 가세요. 빨리 딴 데, 한동훈이는 핫바지라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일 대표회담 하는 거 헛짓거리니까 그 헛짓거리 하지 말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이 윤석열 썰어냅시다. 이런 쪽으로 가서 하세요. 낙화유수의 의견에 따르고 다음에 유영길님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는 헛짓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는 헛짓하는 거예요. 전상훈이 지금 한동훈이 할 능력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동훈이 힘이 없습니다, 지금. 10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0명도 조직할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진짜 힘이 없어. 당대표 경선에서는 당원 선거에서는 63% 얻었지만 국회의원 숫자 확보 진짜 알짜 숫자 확보에서는 10석을 가졌는지 20석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10석, 20석이 필요하잖아요.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10석, 20석이 필요합니다. 해병특검에 찬성해줄 10석, 20석이 필요해요. 민생지원 쿠폰에 대해서 찬성해줄 10석, 20석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한동훈이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요리조리고, 조리 돌려가지고, 큐브 있잖아요. 큐브 숫자 맞추어가지고, 하자고 하는 거잖아.
지금 벌써 윤석열 진영에서는 한동훈과 한동훈 주변 세력에 대해서 단도리를 막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는 직접 이야기했다가는 한동훈이가 당무개입이라고 바로 들이받으니까 못하고요. 윤석열이 한동훈 제외한 나머지 주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한동훈 주저앉히려고. 내일 당대표 회담에서 모든 이 합의 사항이 나가리가 되도록 하고, 대표 회담 왜 했는데, 아이고, 둘이 모여가지고 쎄쎄쎄나 하고 놀다가 서로 연구만 해보기로 하고 그냥 끝났다.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총력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이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용산에서 던진 잿더리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측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는 또 한동훈의 친가, 처가 쪽으로 막 잿더리 날아다니고 캐비넷 열렸다 닫았다 소리 들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그렇게 겁이 나서 그렇게 하겠어요? 만에 하나 진짜 한동훈이가 이재명하고 해병 특검하겠다고 손딱 잡잖아요. 그 순간에 윤석열 정권의 붕괴가 와르르 이루어지는 거고, 다음에 국회 표결에서 108석 가운데서 진짜, 108석 가운데서 진짜 10석, 20석 이탈표,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봤던 60표 이탈표처럼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 진영은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낙화유수 씨 의견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의견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정치의 세계는 비정한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쨌든 지금 찢고 뽑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분이 있으십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하고,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 싸질러 불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할 때, 야,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등지고, 윤석열하고 척지면서까지 정치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권력, 투쟁이라니까. 권력 투쟁의 생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국으로 가만히 입 다물고 계세요. 입 다물고 계시면서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괜히 온갖 군데 돌아다니면서 해자거리 하지 말고. 저는 한동훈이가 잘할 거라고 믿지도 않아요. 그냥 한동훈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는 한동훈이 갖고 있는 실력대로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2년 3개월 동안 윤석열 진영을 향해서 대포를 얼마나 많이 쏘았습니까? 특검 대포도 쏘고, 국정조사 대포도 쏘고, 청문회 대포도 쏘았는데 용산성이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23% 지지율이 딱 갇혀져 있지만 안 무너지고 있거든. 여기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역부족 한계를 느낀 겁니다. 200석을 못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윤석열 진영 내부를 분란을 일으켜서 거기를 깨가지고 그들 중에 일부가 우리하고 손을 잡도록, 우리하고 같은 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술적으로 연대하도록. 그래서 한동훈이는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일파를 누르고 넘버원 세력이 되고, 이재명은 윤석열을 탄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넘버원이 되고, 이런 프로세스로 가자고 하는 것이 전상훈의 주장이고,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혈로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